제주항공이 오늘 저가 항공사 최초로 증시 대비전을 가졌습니다. 최근 들어 제주항공을 비롯한 저가 항공사의 성장세가 무섭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주항공의 상장을 계기로 항공업계 전체의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보경 기자입니다. 제주항공이 오늘 저가 항공사로는 처음으로 코스피에 상장했습니다. 제주항공의 상장 최초가는 49,500원. 시가총액이 1조 원을 훌쩍 넘어 대형 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 시가총액을 넘어섰습니다. 제주항공은 오늘 49,500원을 시초가로 등락을 거듭하다가 2.83% 내린 48,100원에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국내 항공업계 2위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제주항공의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린 배경은 제주항공의 가파른 성장세 때문입니다. 제주항공은 2011년 이후 4년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023% 증가한 307억 원을 기록했고, 당기 순이익은 673% 급증했습니다. 제주항공은 앞으로도 신규 노선 개발과 기존 노선 증편 등 전략적인 노선 관리를 통해 기반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올해 그 동계에 저희가 그 베트남 다낭을 취항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주로 레저 노선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좀더 이제 노선에 대한 집중을 좀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에 대한 경쟁력을 꾸준히 좀 늘려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제주항공의 눈부신 성장세는 허리띠를 졸라맨 국내외 관광객들의 저비용 항공 이용이 급증한 결과입니다. 지난해 저비용 항공사의 국내선 점유율은 50%를 넘어서며 처음으로 대형 항공사를 제쳤습니다. 제주항공을 필두로 저가 항공사들의 상장 추진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에어부산과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이 현재 상장을 검토 중에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저가 항공사가 빠른 속도로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내 항공업계 맏형격인 대한항공이 오늘 4조 5천억 원 규모의 보잉항공기 32대를 구입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리저리 수성을 위한 저가 항공사 견제에 나서는 양상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